아저씨가 예. 콩팥하고 신장이 다 무너졌어요. 그래갖고 콩팥하고 신장이 예, 100%가 정상이면 20%밖에 안 남았거든요. 20%밖에 안 남았는데 예. 그걸 여기 할아버지를 만났어요. 산에 와서 얘기해 주는 거 듣고 내가 먼저 양말을 벗었어요. 우리 아저씨가 해서 이제 아저씨가 그 이튿날부터 양말을 벗고 한 달을 했어요. 네. 한 달에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많이 좋아졌대요. 그래서 이제 또 두 달을 또 해고성 갔더니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예. 투석해야 될 건데 예. 안 해도 된다. 피투석은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다녀갖고 아프신 지 오래되셨나요? 아우 작년 12월 달에 아파갖고 다섯 번을 입원을 했었어요. 그래도 막 안 좋고 그래갖고 너무 막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 만나는 바람에 다 나신 거네. 그렇죠.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맨발 걷기 하셨나? 한 시간밖에 안 갔어요. 한 시간밖에 안 했는데? 네. 오 정말 놀라운 효과네. 여러 가지 많이 치료들 받았어요. 그럼 지금 이제 병원 안 다니시네요? 안 가죠 이제. 1월 달에 와서 이제 또 이제 검사를 하라고 예.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제 피 검사하는 거예요. 혈액 검사. 옆에서 지금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네. 아유 말도 못하죠. 속에서 막 떨리고 추운데 거기서는 땀이 막 쏟아져갖고 옷이 예. 한 30분도 안 돼서 다 젖어요. 그래갖고 베끼고 그냥 그거 베끼고 그럼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막 그래갖고 평생에 짐을 싹 그냥 맨발 벗기도 네. 씻어버렸네. 네. 그래서 크게 안까지 쉬고 가시는 거예요. 여기 어르신이네요? 아니요. 벌써 가셨어요. 가셨어요? 감사합니다. 축하드려요. 건강하셔야 돼요.